안녕하세요. 김신지라고 합니다. 제가 울렁증이 좀 있어서 20분 동안 울렁거릴까봐 걱정인데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지금 문화잡지인 월간 페이퍼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제가 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세계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했으면 해서 불러주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여행 다녀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떻게 해서 여행을 가게 됐는지랑 그리고 여행에서 뭘 배워왔느냐 하는 거였어요. 근데 먼저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처음에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강연을 들으러 오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인하대학교에서 TEDx라는 걸 하는데 취재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저한테 강연을 하라고 하시기에 처음 했던 말이 제가요?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사실 할 말이 있을까도 싶고 뭔가를 이룬 분들이 이 자리에 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 바이올리니스트처럼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할 만한 얘기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다녀와서 친구를 만나서 나는 어떤 걸 느꼈고 어떤 생각들을 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다녀온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다들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여행을 어떻게 떠나게 됐는가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대학교 와서 1학년 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꿈을 얘기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일어나서 제가 말했던 게 제 꿈은 세계일주입니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신방과를 나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PD나 기자 이런 꿈을 얘기하는데 제 꿈은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네, 저한테도 사실 누가 물으면 세계주의가 꿈이라고 대답했지만 굉장히 막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생 때 그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을까도 그랬고 또 혼자 가려면 위험하기도 할 텐데 그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막연한 꿈으로만 두고 대학생활을 하다가 제가 3학년을 마쳤을 때 제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광고회사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등록금을 벌려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반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어서 생각보다 월급을 조금 받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통장을 보는데 내가 언젠가라고만 생각했던 게 지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럼 이 돈을 계속 모아서 세계일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을 그때부터 더 일을 해서 경비를 모으고 한번 마음 먹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사에 가서 어떤 식으로 루트를 짜면 좋고 발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상담도 받고 또 다음에 오불 생활자라고 굉장히 큰 여행 카페가 있는데 곳에 보면 이제 세계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세계여행을 하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나를 떠나지 못하게 했던 건 부족한 통장 잔고나 부모님의 반대나 취업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여행은 기회가 올 때 떠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떠나는 거구나 하는 것도 그때 느꼈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막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누가 물으면 세계일주가 꿈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부터가 그 꿈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체화 시키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았고 이렇게 여행사나 그런 여행정보 카페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부터 그걸 막연한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막연한 채로 남아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꿈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07년 가을에 갔다가 2008년 가을에 돌아오기까지 1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럼 여행에서 뭘 배웠느냐 하는 건데 저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여행에 가서 뭘 배워야겠다. 여행을 다녀와서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행을 좀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고 여행의 의미가 있다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풍경들이나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물음들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들 때문에 결국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우선 여행에서 느꼈던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알던 세계의 바깥을 알게 해준 경험이었어요. 지금 태어나서 자란 곳에 계속 살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다들 그렇듯이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살게 되잖아요. 저부터도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구멍가게 하나를 가도 굉장히 멀리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런 데였는데 그런데 살다가 20살 때 대학 와서 서울에 오니까 서울에 사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뭔가 그런 제 삶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학벌이나 그럴듯한 직장이나 넓은 집에 사는 거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건 그게 행복해 보이는 삶일 수는 있어도 행복한 삶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 중에는 인도에서 만났던 한 호주에서 온 친구는 자기는 1년에 6개월은 일하고 6개월은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는 친구도 있었고 또 전 세계 유스 호스텔들이 있잖아요. 거기 유스 호스텔의 스텝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여행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남미에 있었을 때는 거기가 제 기억으로 볼리비아였던 것 같은데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빈국이고 경제적으로 풍족치 않은데 어느 날 밤에 호스텔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창밖으로 구시가 쪽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아무 날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 친구들은 저 불꽃 하나를 쏘아 올리는데 자기가 여기서 생활해서 버는 월급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드는데 저 불꽃을 보는 순간이 그냥 너무 행복해서 저걸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볼 수 있는 순간이 좋아서 가끔씩 저 돈을 들여서 저걸 사기도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게 다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낸 그 행복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또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의 얼굴인데 그럼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것이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건 뭘까 이런 질문을 갖게 했고 그러면서 아 다르게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르게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건 결국 나답게 살고 싶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남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다르게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돌이켜보니까 저부터가 다르게 살려고 한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는 사실 나 자신으로 사는 걸로 충분한데 그냥 남들 가는 대학, 남들 가는 직장이라고만 생각하고 남들처럼 살려고 했지 나로 살려고 했던 적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로 살려면 나답게 산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보다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쩌면 저는 그때까지 행복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건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다운 게 뭔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제가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좀 싫어하는 드라마 대사 중에 하나가 너답지 않게 왜 이래? 이러면 꼭 그러죠. 나다운 게 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답다는 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인데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때 그래도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도움을 얻고 영감을 얻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들인데 저는 그런 물음들이 사실 저한테는 그게 여행을 통해서였듯이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때 자기 안에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에 그 주제를 정해달라고 했을 때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라는 말로 정한 것도 제가 한 말이면 좋겠지만 어느 시집의 제목인데요. 그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나만의 지도를 만드는데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있는 것들이 다 제가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저 사진들도 사실 제가 저 순간 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가지게 된 경험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길이 있고 또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떤 일이든지 일단 한번 망설이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해보신다면 그게 여러분이 암 안의 지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막상 해보니까 저도 여러 번 실수를 해본 것처럼 잘못 들어선 길일 수도 있고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아 내가 먼 길을 돌아왔구나 싶은 길일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그때 그 길로 들어섰을 때 만났던 고유한 순간들, 고유한 경험들, 고유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여러분의 지도를 만들고 또 나한테 어울리는 삶이 뭘까 생각을 해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오스트리아에서 한 에피소드를 지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폴이라는 할아버지랑 그 사비나라는 친구랑 같이 셋이서 호스텔 방을 같이 쓰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어느 날 밤은 맥주를 마시는데 맥주를 마시다가 사비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사실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의 어머니가 반대를 심하게 하셔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사실 이 여행을 떠나온 거다 얘기를 하면서 우니까 옆에 있던 그 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사람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란 소리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지금까지도 굉장히 가슴에 새기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도 준비해온 말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의 나보다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는 나한테 달린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순간은 결국 그 사람이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삶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의 삶도 아니라 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삶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헤매고 그러는 중이고요. 제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강연 준비하는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디밴드의 그 새 앨범이 나왔는데 그 가사에 오늘 이 순간에 어울리는 말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를 단 한 번의 여행을 하고 있잖아. 너무 많은 짐은 필요 없어.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면 무거워진 너를 버려야 해. 네, 이런 노래예요. 가사가 좋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단 한 번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우리 걸음을 무겁게 하는 너무 많은 짐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건 아마 지금 무거워서일 거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짐만 들고 가벼워진 나를 데리고 여러분과 제가 단 한 번의 여행을 멋있게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